포항의 젖줄 형산강이 온갖 쓰레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식수원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인데 행정당국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산강 중하류에 속하는 경주시 안강읍. 낚시객들이 강 중간까지 차를 몰고 들어가 낚시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캠핑 장비와 음식물을 차로 손쉽게 실어 나를 수 있다 보니 하천 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는 물론 건설 폐기물도 곳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취재진을 발견하자 황급히 강에서 나와 어디론가 떠납니다. 하천 공사 때 사용했던 세류시설은 공사가 끝나도 철거하지 않은 채 몇 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콘크리트 관도 물살에 떠내려가고 일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형산강 지류인 기계천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도 관리가 엉망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1급 발암 물질인 성면까지 버려져 있지만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민원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바로 나가가지고 바로바로 단속에 뭐 과태료까지는 아니지만 계도 조치는 하거든요. 시민이 즐겨 찾는 형산강 하류 유강 둔치에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노숙 시설이 흉가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이 모두가 차량이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취미 활동을 위해서 상수원 구역에 무작위로 드나드는 차량 통행은 반드시 제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쓰레기로 더럽혀진 형산강물은 내일 포항 시민의 수돗물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